현대자동차가 준중형 SUV 투싼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차세대 파워트레인을 적용하는 등 완전 변경에 버금가는 변화를 이뤄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 17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미디어 시승회가 열렸습니다. 정세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투싼 페이스리프트 미디어 시승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곳 고향에서 출발해 양주까지 왕복 약 80km를 운전해 다녀왔습니다.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장 큰 무기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인 스마트 스트림 디젤 엔진이 장착됐다는 점입니다.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최근 소비자들은 SUV에서 더 이상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들만 선호하지 않습니다. 도심에서의 실용성과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SUV의 장점들을 취하고자 SUV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IoT, 홈투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편의사양 그리고 공급 최고의 안전사양 등을 탑재하였습니다. 기존 3세대 투싼도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싼 페이스리프트는 기존 투싼에 호평받았던 부분에 보다 고급스럽고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가미를 하였고 새로운 캐스케이딩 그릴을 가미함으로써 보다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사실 준중형 SUV는 중형과 소형 사이에 끼어 시장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니 중형의 공간성과 소형의 효율성을 함께 잡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형 SUV를 타기엔 부담스럽지만 소형 SUV보다 안전한 차량을 찾는 여성 운전자에게도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는 포지셔닝입니다. 특히 투싼과 형제차라고 불리는 지난달 출시된 기아차의 스포티지와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현재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기아차의 SUV에 대한 평가가 더 높고 스포티지의 내수 판매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산타페와 코나 등도 위협적인 상황에서 SUV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싼 페이스리프트 미디어 시승 현장에서 아시아경제TV 정샘입니다.